반갑습니다. 박준영의 게스트클럽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어떤 웃음을 드릴까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음악하고 개그하고 예, 어떤 상관관계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 재밌는 음악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고 슬픈 음악은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뭐 이런 건데 제가 알고 있는 무서운 음악이 있어요. 무서운 음악인데 사람들이 웃어요. 항상 즐겁게 웃는 시간만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영의 게스트클럽 오늘 모신 분은 정말로 가요계의 신데렐라로 우뚝 아주 최단 기간에 쓰신 분입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던 너무나 깜찍한 분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순수한 천사의 미소. 과연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까지 일까? 정말로 깨끗한 얼굴. 12월 32일을 만들었다. 밤하늘의 수호 천사 별량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별량이 처음 게스트 클럽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호칭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별님 이래야 될지, 뭐 별량, 별씨, 별땅아씨, 뭐 별선생님 뭐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편하게 별이야, 별아, 별아 그렇게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별이 여기 네. 있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별놈. 아, 보니까 키가 158cm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 제 키는 163인데. 아하. 과연 163이 맞는지 제가 뭐 이런 걸로 시비를 걸고 싶진 않아요. 네. 에, 근데 에, 제 앉은 키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고 별량이 이렇게 딱 쓰면 우와. 어우. 우리 눈높이 친구야. 여자 가수들은 대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아시죠?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특히 군대에서 인기가 많아야 돼요. 여자 가수들은. 그게 또 어떤 인기 핵이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별을 싫어하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1월에 제대하는 분들인데 가사 중에 내게 1월 1일은 없다고 이 부분이 정말로 가슴에 와 팍팍 묻힌대요. 이거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저희 또 그리고 제 친오빠가 지금 군복무 중이거든요. 어허. 일산에서 군복무 중인데 응. 같은 동기들이 네 동생은 왜 자꾸 1월 1일이 없다고 하냐고. 그래서? 아, 좀 말려보라고. 어. 시달림을 다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응. 노래는 노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노래일 뿐. 소를 달지 말자. 아유. 노래 지금 만약에 1월 1일이 이제 오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1월 1일이 온다면 이 노래는 12월 32일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노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제가 이제 1월부터 새해부터는요. 이제 새로운 후속곡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 1월 1일이 되면 이 노래는 이제 안 듣는 거군요. 아, 예, 뭐. 아, 근데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하필이면 그게 1월 네. 1일서부터. 네. 아, 아, 네. 참, 그 가사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1월 1일은 없다고. 1월 1일이 딱 오니까 그 노래를 바로 접고. 그래요. 그러면 1월이 오면 후속곡 이름이 뭐예요? 왜 모르니라는 댄스곡. 왜 모르니? 네. 어떻게 잠깐만 들려주세요, 잠깐만. 왜 모르니 바보같이 움직여 움직여 사람들이 오해해 움직여 움직여 표현을 하니 똑같잖아 어 똑같잖아 내게 이럴 일은 없다 왜 모르니 똑같잖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안무는 아, 또 따로 있고 예, 나중에 예. 깜짝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깜짝한 모습을 그러니까 깜짝스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깜짝... 딱 하고 딱 가서 왜 모르니 아유 아니
자, 별량의 이상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별량. 자, 이상형을 찾아줍니다. 첫 번째 문제, 질문. 전생에 나는 동물이었을 것 같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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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남자한테 심하게 차인 적이 있다. 예스, 노. 없다. 노. 노. 나는 주먹질하며 싸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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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먹질하고 싸운 적이 있다. 네, 예스. 있어요. 다 이 이상형 A형입니다. A형의 이상형은 누굴까요? 짜잔, 궁금합니다. 와. 와. 자, 이거 뺀. 예. Yeah. 왜 이거 왜 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싸운 적 없어요. 네, 주먹질하고 싸운 적 없고요. 많이. 예. 큰일 났군. 나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왜 모르니? 조금만. 주먹질하며 싸운 적이 없어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없어요. 없다. 자, 없다. 누굴까요? 봅시다. 와. 와. 대박.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이런 게 어딨어요? 앉아요. 네,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도 네. 정말 멋진 가수가 돼주세요. 아 네. 저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2003년은 분명히 별의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만약 감사합니다. 별의 시대가 아니라면 제가 성을 장 씨로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준영의 게스트 클럽이었습니다. 별량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감사합니다.